가장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평범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늘 안녕하세요. 정세현 아나운서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탈리아의 통계의학자인 잔니 페스 박사가 최대 장수 지수가 높은 지역을 파란색 잉크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에서 이 블루존이라는 용어가 유래됐다고 해요.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고 미국의 로마린다, 코스타리카의 니코야가 대표적인 다섯 개의 블루존인데요. 2005년부터 2019년 동안, 그러니까 14년이죠. 댄 뷰티너라는 기자가요. 장수촌 곳곳을 다니면서 장수촌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가장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평범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늘 콩이 오른다는 거였어요. 콩도 검은콩, 대두콩, 완두콩, 강낭콩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특별하다고는 하지만 이 콩도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댄 뷰티너가 이탈리아 장수 마을인 사르데냐 섬을 탐방하면서 발견한 평범한 장수 비결인데요. 사르데냐 섬 100세 이상 노인 그룹 중에서 멜리스 가족이 있었대요. 이분들이 얼마나 장수하고 계시냐면 가족 9남매 나이를 모두 합했을 때 851세라고 하니까 평균 94.5세인 셈이죠. 도대체 평소에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가 궁금해서 관찰했더니 하루 한 차례 이상 매일 섭취하는 것이 미네스트로네라는 수프였는데요. 이주 재료가 바로 병아리콩이었다고 합니다. CNN이라는 세계적인 언론사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콩이 병아리콩인데 이름이 귀엽죠. 이콩 모양이요. 병아리 머리를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병아리콩이라 불린다는 설도 있는데 뭐 하여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산지는 사실 이탈리아가 아니라 7,500년 전부터 중동에서 재배되어 온 작물이라는 거예요. 자, 세계 최고의 부호인 만수르의 아내이자 두바이의 공주인 모나빈 켈리가 매일 아침 챙겨 먹는 것도 바로 이 병아리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건강에 유익한 점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콩이 되었죠. 영어로는 chickpea 그리고 Egyptian pea라고도 하는데요. 이 콩은 세 가지가 많은 것이 최대 장점이에요. 섬유질, 단백질, 그리고 셀레늄인데요. 병아리콩 100g당 섬유질이 12.2g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약 50%에 달하고요. 단백질은 100g당 20.5g인데 이 역시 체중이 70kg인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약 5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자, 감이 잘 오시게끔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진 다른 식품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우유는 100g당 단백질 함량이 3.2g, 달걀은 좀더 많지만 같은 무게당 13g으로 역시 병아리콩보다는 훨씬 적고요. 또 같은 콩과인 검정콩은 어떨까요? 9g이에요. 그래서 콩류 중에서도 이 단백질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네랄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인은 여러 가지 미네랄 중에서도 셀레늄 섭취가 부족한 편이에요. 우리나라 토양의 70%가 셀레늄 함량이 낮은 화강암,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땅에서 자란 채소, 과일들에는 셀레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암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먹어서 암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셀레늄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병아리콩은 자연식품으로 셀레늄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공급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먹는다면 굳이 영양제를 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병아리콩이 특히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병아리콩 속에 있는 탄수화물은요, 복합 탄수화물이라서 단순 탄수화물보다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 변화도 적습니다. 실제로 병아리콩의 당지수는 28로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복합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한다는 장점이 있죠. 이로써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친구이기도 합니다. 뭘 먹어도 금방 허기가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꾸 먹게 되면서 배가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병아리콩을 적극 추천드려요. 여러 연구에서 병아리콩은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켜서 허기지지 않게 하고 오랜 시간 포만감을 줌으로써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루 한끼 식사 중에 드셔도 좋고요. 공복 간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빈혈이 있는 분들인데요. 월경을 하는 19세에서 50세 여성은 하루 18mg의 철분이 필요하고요. 남성은 8mg이 필요한데, 병아리콩 한 컵에는 철분 5mg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면서 채식을 하고 커피를 달고 사는 분이라면 안 그래도 철분이 부족하기 쉬운데, 커피 속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콩류 섭취가 컨디션을 아주 좋게끔 유지하게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증 잡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안에 있는 균들이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인 뷰티리산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러한 유익균의 작용을 촉진시키고요. 더불어서 이 병아리콩 자체에 사포닌 함량이 풍부해서 그 자체로도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외에도 좋은 효능들이 많지만 가장 주요한 효능 네 가지만 제가 탁 뽑아서 핵심만 알려드렸고요. 먹는 방법 궁금하시죠? 콩은 콩 특유의 비린내가 날수 있는데 먹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아리콩을 삶으면요. 이게 이제 병아리콩 삶은 건데 아주 고소한 밥맛이 나요. 그래서 두루두루 요리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딱딱한 병아리콩을 물에 불려서 8시간, 그러니까 하룻밤 정도 그냥 불려놓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병아리 콩밥을 지어서 간단하게 드셔도 되고요. 그보다 좀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 병아리콩 샐러드로 먹는 방법이에요. 입맛 없을 때한끼 식사로도 정말 훌륭하고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좋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병아리콩, 양파, 토마토, 오이고요. 이거 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재료들이잖아요. 다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드레싱 재료로는 올리브 오일, 레몬즙, 꿀, 다진 마늘, 소금, 참깨가 있으면 됩니다. 먼저 병아리콩을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8시간 정도 물에 담가서 하룻밤 불려줍니다. 물에 불린 병아리콩을 한번 헹군 후에 냄비에 넣고 콩이 잠길 정도로 물을 충분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강불에서 끓여주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30분에서 1시간 동안 콩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콩이 손으로 으깨지는지 확인한 후에 체에 걸려서 식혀주세요. 자, 준비한 채소들은 다 깨끗이 씻어서 잘게 썰어주시고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 다진 마늘, 소금, 가른 참깨, 꿀을 넣어서 드레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꿀을 넣지 말고 대신에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것을 활용해서 단맛을 낼수 있어요. 삶은 병아리콩과 채소를 섞어주고요. 여기에 드레싱을 뿌려주면 상큼한 병아리콩 샐러드 완성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좋은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식치궁합 때문인데요. 병아리콩에 부족한 유일한 한 가지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메티오닌이에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단백질로 바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었다가 다시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데, 8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 단백질 합성이 충분히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콩은 메티오닌이 풍부한 음식과 같이 궁합을 맞추면 좋은데요. 채소 중에서는 양파, 그리고 마늘이 메티오닌이 풍부하고요. 또 참깨가 메티오닌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계 장수촌에서 공통적으로 즐겨하는 식품으로 콩을 알려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 섬유질, 셀레늄이 풍부한 병아리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히 당뇨 고지혈증 관리가 필요한 분들, 다이어트하는 분들, 빈혈 있는 사람, 또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분들께 약이 되는 콩이에요. 식치궁합을 맞추는 방법으로 병아리콩 샐러드도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병아리콩 즐겨하셨으면 합니다. 블루존에서 사는 사람들은 콩을 즐겨하는 식습관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른 저녁을 가볍게 하는 습관, 또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요. 육류는 적게 먹고 채식 위주로 식사하고 가족 그리고 이웃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여유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요. 살아갈 이유, 또 목적의식을 갖는 습관이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적게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병아리콩만 막 먹는다고 장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생활 습관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건강도 지키면서 오래 살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뭐 이런 거다 아는 내용이야 하고 그냥 이게 너무 평범한 방법 같지만 머리로만 아는 거 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좋은 음식으로 식치하시면서요. 또 생활 습관도 챙기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콩 먹자. 아, 너무 맛있어. 진짜 고소하군. 밥맛이야, 밥맛. 밤.